제가 오늘은 늙고 싶지 않다면, 아니 우리가 잘 늙고 싶다면 반드시 요거 세 가지는 지켜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세계 노화학의 권위자 중 한 분이죠. 하버드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쓴 이 책, 노화의 종말이란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추리 돼 여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서 우리 해밀리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입니다. 늙지 않으려면, 아니 내가 잘 늙고 싶다면 이 세 가지만 지키세요. 첫째, 꼬로록을 즐기십시오. 꼬로록? 네, 공복을 즐기다 이 말입니다. 장을 쉬게 하라는 의미죠. 꼬로록, 공복의 시간은 우리 몸 자체 재정비를 위해서 고장난 걸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최소 8시간 공복 상태가 유지되면 위장이 완전히 비워지는 시간이고 내 위가 휴식하면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청소를 하고 12시간 이상 공복하잖아요. 이때부터는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 시간입니다. 이 공복은 인슐린 그리고 성장 호르몬처럼 노화와 체중에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들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예, 아, 나 꼬르륵 소리 날 때마다 되게 창피했는데 이 소리 창피하지 마세요. 이 소리가 날 때마다 아, 나는 젊어지고 살도 빠지는 겁니다. 근데 꼬르륵 소리의 정체가 뭐예요? 내가 알려줄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서 중요한 공장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오토파지 공장들을 다 갖고 계세요. 이게 뭐냐? 못 쓰는 단백질, 새로 교체해야 되는 단백질을 없애버리고 좀 성능 떨어진 것들은 제거하고 새로 만들어내는 공장 시스템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가 오토파지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토파지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재활용을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만성질환들, 파킨슨, 치매, 심혈관질환, 만성염증, 당뇨, 비만, 그리고 암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아, 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게 내 몸을 늙지 않게 하는 비결이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보다 건강하게, 보다 젊게, 빛나는 피부, 그리고 풍성한 머릿결, 넘치는 근육의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이 오토파지 시스템 공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몸의 재활용 시스템인 이 오토파지가 노벨상을 받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토파지 공장이 잘 작동되는 사람이 있고 잘 작동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건이 바로 공복. 이 꼬르륵 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복에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되는데 이 유전자가 뭐냐? 이 오토파지 공장 가동하는 스위치야. 그게 바로 공복에 나와. 아, 공복이 돼서야 비로소 이 공장 스위치가 눌러지고 이때 내 몸의 재활용 공장이 활성화가 되는구나.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수리하고 못 쓰는 단백질 교체하고 재활용해서 날 젊어지게 하는 시스템의 단추가 눌러지는 시간이 바로 공복. 이 공복이라는 게 인간을 건강하게 한다고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럼 굶어야 된다고? 일일 일식해야 돼? 아니어도 좋습니다. 식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식사와 식사, 이 식간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야식 많이 드시는데 내 몸속 염증 수치를 높이는 원인입니다. 매일 과식하고 입이 하루 종일 안 쉬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내 췌장이 쉴 틈이 없습니다. 췌장이 고통을 받아요. 높아진 혈당 조절하고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바로 췌장이 담당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밤에 야식하게 되면 췌장은 췌액하고 인슐린 분비를 위해서 굉장히 바빠집니다. 쉬질 못해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네, 췌장에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제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당뇨 발생의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일단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돼요. 혈관 손상이 반복된다? 혈관벽이 두터워져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조기 사망의 위험률을 높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실제 이 암과의 연관성입니다. 어? 당뇨하고 암? 되게 생소하다 하실 텐데 당뇨병의 주요 사망 원인은 심혈관 질환이 아니에요. 주요 사망 원인이 뭐냐? 바로 암입니다. 당뇨는 특정 암 발생하는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암 진행하는데도 이 당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암 발생의 위험도가 두 배 이상 높고 미국 의학저널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의 연구, 우리나라에서도 암 그리고 당뇨의 연관성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 분석 연구가 있었어요. 이 연구에서 우리 한국인에게 당뇨군의 특정 암 발생 위험률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당뇨하고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장기죠. 췌장암, 췌장암의 발생 위험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위암, 대장암, 간암의 발생 위험도 당뇨군이 대조군보다 높았습니다. 남성 당뇨병 환자는 전립선암의 위험도가 높았고 여성 당뇨병 환자는 자궁내막암의 위험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와, 야식도 끊어야겠네 이런 생각 드시죠. 이 공복을 유지하잖아요. 살도 잘 빠져요. 지방을 태우도록 대사계가 바뀌고 또 오토파지 공장이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복, 꼬르륵을 즐겨야 된단 말입니다. 아, 꼬르륵 소리를 사랑해야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음식입니다. 요런 음식을 드세요. 하버드 의대의 싱클레어 박사는 이 노화의 종말이란 책에서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항노화제 그리고 장수 약은 이런 약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약물들은 주로 장수를 책임지는 효소들의 활성에 관련해서 노화를 막고 활력을 되찾아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MNN이라고 하는 노화 억제 물질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녹황색채소의 장수 유전자 썰트윈의 스위치를 켜는 원료 NMN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걀 생선, 썰트윈의 스위치를 켜는 데 쓰이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포도, 이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썰트윈에 직접 관여해서 활성화시키고 DNA 손상을 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드실 때는 알맹이만 쏙쏙 빼서 드시지 마시고 껍질하고 씨앗을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노화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좋은 기름 많이 드세요. 특히 우리나라의 들기름, 뭐 최고의 혈관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들기름이 아니라 냉압착 생들기름. 저도 채널H에서 각종 요리할 때 들기름 많이 사용하잖아요.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작용을 하는 식이요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다. 음식이 정말 중요하죠. 하버드 의대에서도 이 만성염증에 추천하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반드시 추천하는 게 바로 네, 건강한 기름 먹어라. 이 불포화 지방산의 공급원이잖아요. 이 하버드 의대에서 추천하는 최고의 항염증 오일은 올리브 오일, 호두 오일, 아마시 오일입니다. 콜레스테롤 그리고 심장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추천하고 있어요. 제가 식용유 팩트체크 영상에서 우리나라의 들기름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 추천한 올리브유, 뭐 아마시유, 호두오일을 비교하면서 제가 분석해드렸어요. 한번 보실까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뒤지지 않는 게 아니라 최우수상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팩트로 보여드렸어요. 좋은 기름의 조건이라는 게 뭐냐? 다중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을수록 좋은 기름. 그리고 오메가3대6의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기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생들기름 함량이 80%입니다. 비율 4.29. 우리가 좋은 기름으로 알고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함량이 11%예요. 근데 들기름은 80%입니다. 올리브 기름이 0.07인데 생들기름은 4.29.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면에서 아, 최고구나. 챔피언이구나. 이 좋은 들기름에 조건이 있다는 거. 이 들기름은 센스티브하고 예민한 기름입니다. 그 말은 아 들기름은 좋은 대신에 산패가 잘 된다. 냉압착이 아니라 그냥 고온에서 짠 들기름은 일단 영양성분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고 벤조피렌, 발암물질 1군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냉압착 생들기름이라고 표기된 거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가끔 나 생들기름 먹고 있는데 어떤 기름이요? 보면은 냉압착 표시가 아니고 저온압착, 뭐 전통압착, 저온추출압착, 생압착 아닙니다. 반드시 냉압착 생들기름 중요하다. 그리고 통들깨를 딱 한 번만 짠 거. 두세 번 우리가 보통 짜잖아요. 아까우니까 볶아서 다시 짜고 이러면 곤란해요. 그렇게 되면 기름의 양은 늘어나는데 어때요? 산패는 예,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냉압착 방식으로 딱 한 번만 짠 우리가 올리브유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다 해서 그게 더 좋잖아요. 들기름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처럼 통들깨를 냉압착으로 딱 한 번만 짜낸 기름이 그게 진짜 좋은 생들기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영상들 댓글 보면 아니 나 김성호 원장이 냉압착 생들기름 좋다고 해서 해밀레 들기름 샀는데 실망했다. 안 고소하다. 색깔이 이게 뭐야. 너무 맑잖아. 진하지 않다. 허옇다. 네 그게 생들기름이에요. 생들기름은 고소하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기름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먹어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 싱싱한 풋내가 납니다. 근데 계속 먹다 보면 향이 약간 탄내 나면서 고소한 향이 아니라 순한 고소한 향이 퍼진다 하면 그게 아 냉압착 생들기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 기름에는 특히 좀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실무 담당자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 그까 들기름 하나 만들라면서 산가 따지라고 그러고 굳이 뭐 그 실험실에 보내가지고 결과 확인하라고 하고 근데 이건 양보하기가 싫습니다. 양보 못해요.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름의 산패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산가라는 겁니다. 나왔어? 네, 나왔습니다. 그거 한 장 줄래? 0.3, 바로 이겁니다. 식약처에서는 그 들기름 산가 기준을 5.0, 그리고 참기름 산가 기준을 4.0 이내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산가가 낮을수록 아, 이 기름은 신선한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유럽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기준이 산가가 0.8이에요. 헤밀레에서 만든 냉압착 생들기름의 검사 성적서 0.33입니다. 저는 이 큰 숟가락으로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자주 먹어요. 샐러드에 뿌려 드시고 음식 드실 때도 먹기 직전에 뿌려 드세요. 내 몸을 맑고 건강하게 하는데 이만큼 좋은 게 있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잠입니다. 최소 6시간 수면입니다. 왜 잠잘 때 특히 깊은 수면 중에는 우리 신체에 손상된 세포 DNA를 복구하고 건강한 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면역 체계가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아 잠이 부족하게 되면 반대가 되겠구나. 암 발생의 위험도 높아져요. 이 불면증은 여러 유형의 암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나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방법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뇌과학자 앤드루 후보만이 낮에 우리가 활기차게 보내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1시간 이내에 바로 저 햇빛을 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많은 생리학 논문을 근거로 아 이른 아침에 햇빛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깨어있는데 진짜 강력하고 긍정적인 자극이 될 뿐만 아니라 밤에 잠 잘 자는 능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근데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일어나셔서 집이나 아파트에 인공 조명이라도 켜세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해가 뜰 때 일어나서 아침 햇빛을 보는 겁니다. 흐린 날에는 더 나가서 햇빛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려면 햇빛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돈 안 되는 보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들 때는 주변에 어떤 빛도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빛을 쬐면 이게 멜라토닌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TV,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는 잠들기 적어도 30분 전부터는 눈에서 멀리 두십시오. 나는 잠자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못 자겠어 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잠에 투자한 6시간이 협심증 같은 돌연사도 피하고 치매도 막아주고 암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패일 뿐만 아니라 내 수명을 늘려주는 진짜 알짜배기 같은 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버드의 제안, 늙지 않은 습관, 늙고 싶지 않다면 이 세 가지만 꼭 지키세요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내 친한 지인, 친구 그리고 내 부모님께 영상 공유해 주세요. 50세가 되면 또 50세가 되기 전에 혹은 내가 50세가 넘었다 모두 괜찮습니다. 50이 됐다 하나씩 우리가 실천해 보는 겁니다. 치열하게 너무도 열심히 살아온 우리 50대 이상 우리 해밀리님들 응원할게요. 선생님 30대는요? 응원할게요. 20대는요? 응원합니다.